오늘 함께 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게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렘넌트와 요단 운동, 우리 렘넌트 예배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요단 메시지를 보면서 어쩌면서 우리가 요단을 지금 가르고 건너고 홍해를 그르고 건너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로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오늘도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번 주에도 강단의 말씀에 흑암 꺾는, 왜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하나님이시니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우상같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을 부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언약 속에서만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라. 정말 너희가 행복하냐? 왜 꼭 예수여야 되냐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언약이라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를 두고 부르신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너희가 누리고 전달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이 말씀을 각인하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오늘 요단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 마음에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수준, 표준, 이게 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나 혼자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이 교회가 이끌어온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걸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또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앞으로 가야 될 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능가하는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전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광야까지 사는 삶이잖아요. 가나안에서는 절대 살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고 살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기준과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수준이 뭐냐? 애굽을 능가하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 우리 온 교회가 여기에 오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능가하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 안에서 능히 그 길을 갈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완벽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를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어려움 있고 문제 올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광야를 능가하는 힘, 이걸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 길 그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능가하는 힘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반드시 이 언약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신분이고 우리 권세예요. 그 길을 가는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표준이 뭐냐? 우리가 왜 사냐?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요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인도해 갔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반드시 렘넌트는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 복음의 비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응답, 앞으로 문제, 그거는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남겨놓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언약을 향해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는데 지금 있는 현장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살수 있는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각인 뿌리 채질 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미리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죠? 감사하면서 가요. 이게 언약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도 필요 없고 나만 맞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올 한 해 RUTC의 중요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응답을 받았고 앞으로 가야 될 RUTC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의 사역이 이게 교회 사역을 넘어 지금 큰 세계 사역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계획의 시간표를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겠냐. 지금까지 온 거 다 지나갑니다. 앞으로 후대를 놓고 중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죠. 저희 대학 선교국도 큰 제가 이제 처음부터 하면서 큰 흐름이 세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리더가 바뀔 때였습니다. 오철로 목사님이 맨 처음에 대학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는 완전 말씀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에 딱 새인 게 뭐냐 하면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원 픽처 원 메시지 그걸로 완전히 올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참 하다가 박성진 목사님을 바꾸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참 RUTC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대학이 그 운동을 리드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직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비서실장 하던 김창현 목사님으로 바뀌면서 제가 또 다르게 잡은 언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이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다 하는 생각. 그래서 지금 거의 대학 사역은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그 시간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오신 중요한 응답들과 은약이 있었고 지금 실제로 서미스 굴들이 실현되고 있고 지금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그 뒤를 이어셨을 뿐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실질적인 일을 해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방향과 지금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지금 방향을 정확하게 따라간다. 솔직히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본부 메시지도 아닙니다. 큰 흐름을 타가면서 우리에게 실제 응답은 어디에서 주냐? 지금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해가면서 지금 언약을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흐름을 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갔는데 결국 거기에 큰 비밀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언약 잡고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우리 후대들은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애굽의 축복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순례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24시 기도하는 축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순례자의 길에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때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침 저녁 일어나서 천천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 기도하시면 돼요. 느끼는 거 기도하시면 돼요. 느끼는 걸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순례자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이 분명한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24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축복의 발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순례자의 기도를 계속 가면 결국은 여호수아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가나안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성취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기적을 이룬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계 복음화의 축복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문제가 필요하다면 문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이 필요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죠?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힘, 그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말씀을 보는 눈, 그 완전히 하나님께서 끝내신 언약의 축복,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 렘넌트,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응답을 주시는 이 순례자의 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정복의 기도,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마무리로 뭐 해야 되냐?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예배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언약궤, 성막을 중심으로 갔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세울 만큼 거기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떠나갔지만 그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완전히 기도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배만 승리한 게 아니라 혼자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그냥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였던 거예요. 모든 삶 속에 이 여호수아가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모든 기록을 남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그 만남도 작품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갈등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길을 가면 작은 만남도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인물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작품으로 남겼거든. 다윗도 요셉도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작품으로 남기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요나단과 얼마나 멋있는 작품을 남기고, 심지어는 위기를 당했을 때도 다니엘은 걸 작품으로 남겼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동굴에서 죽을 위기인데 다윗이, 사울이 그 안으로 찾으러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작품을 남겨요. 옷자락을 잘라내고. 그게 멋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가 노예된 것처럼 물질 때문에 살고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멋있는 작품, 우리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바른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힘을 가지고 멋있는 작품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RUTC가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놓고, 앞서 세우신 중직자를 놓고, 이 일을 성취할 후대들을 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10월 12일 하나 선교대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고 있는 중직자 대학원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